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사실은 이제 영하로 내려가, 최저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기에 이제 바로 직전에 일기예보를 보고 지금 급하게 왔습니다. 비닐하우스에 비닐을 씌우려고요. 그런데 아무래도 관리를 잘 못해주니까 제대로 살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. 근데 뭐 할 수 없죠 뭐. 그래서 하나씩 두씩 가져가긴 합니다. 그래도 제일 가지를 얼마나 많이 꺾어갔는지 로엘리아, 예. 얘는 여전히 꽃폈죠. 근데 이렇게 자르고 막 이런데도 되고요. 밑을 보면 작아요. 근데 이렇게 가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거고요. 작년에 샀던 거라서 이제 겨우 1년 된 거예요. 로엘리아 엄청나게 많이 갔죠.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보면 제가 샀던 이거 모르지? 브레옥잠. 브레옥잠은 하나에 1,000원인데 그게 3개? 여기 3개? 그리고 이쪽에 3개? 그리고 저 수련하고 연꽃도 차이를 몰랐어요. 지금 이 수련 2만원어치, 택배비 5,000원 이렇게 사가지고 했는데 꽃은 하나도 못 봤고요. 이유는 여기 보이는 이 산에서 내려오는 이 화초들이요. 다 뒤덮어 있었어요. 그러니까 햇빛이 별로 없었어요, 얘들이. 물론 근데 브레옥잠 꽃은 어마어마하게 잘, 아 지금도 브레옥잠 꽃이 여기 있네요. 그리고 사실 제한테 되게 미안하게도 화분이 오늘 발견됐네요. 그러니까 얘들이 화초, 이 풀들이 겨우 제가 여기 옮겨놓은 게 4월 17일이었는데 그때 아무것도 없었어요. 근데 이렇게 무시하게 많았고 이쪽에 있는 거를 뒤늦게 하나씩 발견해서 다 옮겼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하나 못 옮긴 게 얘가 무궁한데 다 죽었네요. 뭐 화분하고 흙만 건져야겠어요. 그리고 뭐 여기에 브레옥잠도 그렇고 제대로 죄송해요. 여러 가지로 제대로 못 키워가지고 이 국화는 21년도에 산 거예요. 국화는요 단연생 화초예요. 지금 이 계절부터 제가 시들면 물 주지 말고 계속 있다가 봄부터 물 주면 돼요. 저는 계속해서 자라요. 카네이션도 그렇지만 네. 그리고 이 화살나무 열매 예쁘죠? 화살나무 이쪽에는 햇빛이 너무 적어서 제가 얘네들 햇빛을 자꾸 이 화초들이 가리니까 엄청나게 오면은 막 손에 막 가시에 찔리고 그러는데도 다 자르고 갔었는데도 불구하고 옥생정원에서 열렸던 열매들이 다 여기서는 제대로 열린 게 하나도 없어요. 이 땅 저보러 사려는데요. 저 옥생정원이 더 나은 것 같네요. 저 여기서는 안 되겠어요. 이거 제가 제일 비싼 우리 남편이 결혼했을 때 홍옥을 사달라고 한 상자 사달라는데 안 사줘서 교통사고 때 살아나고 나니까 가장 떠오르는 게 아 홍옥. 그래서 이거 홍옥 묘목 10만원 택배비 만원 흙값 저거 2만원 좀 넘고요. 예, 저 화분도 2만원이 넘을 거예요. 뭐, 2만원 안 넘나? 하여튼 비싸요. 그리고 지금 21년도에 샀으니까 22년도 23년도 됐어요. 열매가 하나 열려 있었는데 어느 날 와보니까 없더라고요. 열매는 열리는 거는 봤는데 그게 빨갛게 익어가는 거는 못 봤어요. 그러니까 연두색인가 초록색인가 뭐 그런 거 주변에 이것들이 옮겨갈 수 있는 쪼만한 것들은 다 옮겨갔는데 이 산딸나무가 엎어져 있는 거 지금 세워놓은 건데요. 얘는 어떻게 가져갈까 해요. 물론 값은 가장 싼 거예요. 2,500원 주고 샀으니까 묘목 비용이 근데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거래요 이 나무가. 그래서 얘는 가져가서 교회에 선물로 드릴까? 뭐 하여튼 결국 다 사실은 다 나눔 해줬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단풍나무들이거든요. 얘는 루프룸 단풍나무로서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진 않더라고요. 이거는 옥상정원에 어디선가 날아온 거예요. 그러니까 뭐 10m나 20m 근처에 루프룸 단풍나무가 있었나 봐요. 그게 옥상에 날아와서 그게 그냥 보통 단풍나무인 줄 알고 심었는데 루프룸 단풍나무예요. 그리고 이건 우리 보통 단풍나무. 근데 왜 열매가 열렸지?
아, 열매가 열린 거는 옆에 다른 화초들 그렇게 잘랐는데. 아, 여전히 또 왔네요. 그리고 이것도 무슨 병충해 피해인데. 어쨌든 제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그냥 돈이 다 날렸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. 라핀 체리. 얘도 막 거의 다 죽어가는 것 같고. 사실 러시안 파로가 꼭잘 키우고 싶었는데, 러시안 파로도 죽은 것 같고요. 타이턴 체리? 얘는 좀 살아있긴 한데. 체리나무, 라핀 체리. 러시안 파로가 검붉은색이 참 예뻐서 꼭 키우고 싶었는데, 올해도 역시 제가 자주 못 오니까 죽네요. 단독주택 2층을 살든지, 일단 전세를 살아보든지 해야지 잘, 참 아쉽지만, 지금은, 사실은 비닐하우스를 이동하느라고 힘을 너무 썼더니 조금 힘들었어요. 애들이 옥상정원에서 키울 때만큼 예쁘질 않고요. 열매도 안 열렸고요. 이유는 지금은 얘들이 다 사라졌네요. 지난 10월 달에 왔을 때만 해도 이게 너무너무 이걸 가려서 빛이 안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가위를 자르느라고 제 손이 다치고 그 얘기를 했더니 얘가 가위를 사준 거고. 그래서 그 가위는 되게 잘 잘리네요. 근데 나무들이, 나뭇가지들이 안 좋은 거 보여드려서 죄송해요.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. 얘가 무궁화인데. 무궁화 중에서 작은 거 하나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. 우리나라 국화잖아요. 무궁화도 없으면 좀안될것 같아요. 여러분,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닌 농가에서 이렇게 화초를 키운다는 건, 잘 되는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지금 살아있는 이쪽으로 가서 방향을 바꿔서 또 이쪽으로 가가지고, 이거는 주차장에 가장 가까운 곳이라서. 저번에 와서 얘네들이 얼어 죽을까봐 겨울에 일단은 분갈이를 했어요. 근데 얘가 별로 안 자라가지고, 얘가 뭐였더라? 그 겨울에 강한 거, 이게 무슨 체리였나? 이름이, 아, 듀크 체리. 듀크고 나머지는 스위트 하트, 그리고 두 개는 포트묘로 샀는데, 그때 걔는 묘목으로 산게 아니라 포트에 있는 상태로 산 건데 이름이 없었어요. 그래서 이름을 물어봐도 모르시나 봐요, 그 판매점도. 그래서 뭐 모르는 거두 개, 그다음에 스위트하트 하나, 그다음에 듀크 하나, 네개 키우는데, 옥상정원에서는 꽃이 폈으나 제가 부비부비를 해줄 수 없을 정도로 입구가 작아서 못 자랐는데, 예. 얘는 여기 와서는 온갖 벌레들이 수정을 시켜서 체리를 맛봤어요. 사실 체리 사 먹어본 적이 없어서, 아니, 체리가 아니라 이게 뭐야, 블루베리. 블루베리 처음 먹어봤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건뭐 새콤달콤한 사과, 그러니까 홍옥. 홍옥이나 아주아주 옛날에 국강. 지금은 사라진 사과예요. 그런 게 좋아요. 어쨌든 좀 있으면 이 비닐하우스에 비닐을 씌우고, 그리고 다시 돌아가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